28, 29, 30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아, 몇 도 안 했어, 그것도. 아. 채점만 하고 나. 28, 29, 30? 아, 이거 너무 쉬워. 28, 야, 되게 쉽잖아. 이거 틀리면 진짜. 틀렸어? 아니. 너 뭔지도 모르지? 너 틀렸냐? 틀렸네. 야, 이런 거 그리지 마, 채이야. 어? 채이야, 그리지 마. 우리 딸내미랑 똑같은 짓 하고 있어, 이씨. 하지 마. 응.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어? 그릴 거면 이렇게 이쁜 걸 그리든가, 뭐, 닭대가리 그리고 있어. 아니 이거 왜 틀려 이거 진짜. 아니 이거다 이거. 야 이렇게 얘들아 이거 뭔데. 얘 합리적인 이성적인, 얘는 원시적인. 그럼 어때? 같아 반대야. 반대잖아. 그러니까 하고 해보고 그러면 되지. 응? 아니 저거만 보고 어떻게 하래요? 뭘 어떻게 하래. 읽어보면 알지. 어? 이거 좀 구분 듣게 되면은. 아니 이게 천천히 잘 읽어봤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생각보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원시적이다. 됐어? 이거 반대니까 하우에버야. 그리고 설득력 있는 다른 접근법들, 그거에 대한 예시가 편지예요. 다른 접근법, 다른 해결책의 예시가 편지야.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이걸 틀렸다는 건 정말 건성 읽었다는 거야. 대충 읽었다는 거야. 아니면 단어를 정말 모르거나 단어 찾아보면서 풀라 했잖아. 내가 단어를 찾아보라 하는 이유는 고1, 고2, 니네 나이 때 알고 있어야 할, 니네 이 고등학교 시기에 알고 있어야 할 단어들을 모르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알아서 찾아오라고 단어 찾아보라는 거야. 그 정도 단어를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수업하기 힘들어요. 29번은 그때 얘기했듯이 요 빈칸의 위치가 잘못됐다 했어. 오타여가지고 얘를 여기 앞으로 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빼시면 되는데 아 이게 여학생 가방이야? 아니 남학생, 너 남동생 있니 혹시? 아니 내가 네가 꺼낸 걸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아? 아니 목고기 고기 봐. 아 내가 어렸을 때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다 막 진짜 정리정돈 잘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잠깐만 이거 카메라 돌아가는 거야? 어? 돌아가냐? 돌아가고 있어. 아 아니 뭐 모르겠어. 말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네 뒷담화 겸 우리 와이프 욕 좀 하려고 했거든. 하지 말아야겠다. 뭔 얘기야? 가방 정리 잘 좀 해. 어? 이거 그렇게 프린트 좀 그렇게 들고 다니지 마. 어? 넌 뭘 무서워? 넌 안 그래? 넌 깨끗해? 자신 있어? 좀 비웃는데? 보자.
앞에는 뭐든지 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잘 읽어보시면 돼요. 인하동월지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을 얘는 재진술하는 거야. 다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페이스가 속도고 페이스를 킵하려고 한다면 됐니? With science 직역을 하면 과학과 함께 속도를 킵하다, 속도를 유지한다는 뜻이니까 과학을 따라잡다. 이해했어요? 과학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뭐 네이처지냐 막 뭐 이렇게 사이언스지 이런 과학 잡지에는 수천 개의 막 논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대. 내가 어서 들은 얘긴데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된 번역을 읽으려면 5년인가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논문을 읽고 있어? 어떤 발표된 거를, 외국에서 영어로 발표된 거를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걸 읽고 있으면 그건 벌써 이미 남들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울거먹을 거 다 울거먹은 그런 정보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런 어떤 최신 정보를 접하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슬쩍 얘기하지 말아야지. 자, 과학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됐어? 이프절이니까 오케이? 우리는 더 많은 과학 작가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과학 글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고 현명하고 엘로퀀트는 얘는 뭐 유창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즉 이해하기 쉽게 글 잘 풀어서 쓴 글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됐어요? 사람들은 종종 뭐라고 느끼냐면 과학과 떨어져 있다고 느껴. 익스클루드가 인클루드의 반대말이잖니, 그치? 근데 여기서는 또 PP 형태의 수동이니까요, 사람들은 과학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야. 과학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상관없다고 느끼는 건데. 자, 여기 convinced 있지? convince가 뭔 뜻이냐?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라는 뜻에서 지금 ed 형태가 붙어 있으니 얘는 둘 중에 하나야. 과거 시제 동사 아니면은 pp 분사야. 여기서 뭘 것 같아? 과거 시제 동사가 될 수가 없어. 안 그래? 얘랑 얘랑 병렬이야? 아니야. 사람들은 느낀다? 됐냐를 납득시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완전한절 뒤에 나오는 being pp 형태의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되고 수동의 pp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분사 구문이라고 얘는. 여기에 뭐 생략돼 있다? being이 생략돼 있는 거고. 자, 이 분사 구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주절에 주어를 부연 설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과학과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사람들은 됐냐라고 확신을 당한 상태인 거야. 사람들은 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요? 알겠니? 뉘앙스를 캐치하란 말이야. 컨빈스 된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아, takes 필요하다고. 학위가. 우리 박사학위, 학사학위 할 때 그 학위예요. 정도, 온도가 아니라. 알았니? Advanced degree니까 높은 학위,
뭐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딴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과학자들이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슈라브오프는 얘는 트리트로 이해하면 돼. 대하다. 근데 어떻게 대하냐면 중요하지 않게 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풀 비즈니스를 배타적인 영역으로 대한답니다. 리트리블로 들어와 있죠? 렐러번스는 관련, 연관성이라는 뜻이니까 그들의 삶에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는 이런 상관없는 배타적인 영역으로서 대한다는 거예요. 풀 비즈니스를. 그 풀 비즈니스가 뭐야? 과학자가 하는 일. 됐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과학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과학, 일반인들이 과학을 이해하려면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 과학에 관련된 글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또 뭐냐면은 과학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빈칸 문장 봤을 때 이 표현이 있잖아. Cure 치유. 빈칸에 대한 치료라고 했어. 빈칸에 대한 치료는 뭐다? 이게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면 돼. 과학 글이다. 빈칸에 대한 치료는 과학글이다. 사람들이 과학글이 필요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과학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가? 과학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빈칸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 과학과 무관하고 과학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치료는 과학에 대한 글이다. 그럼 요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3번인 거죠. 그 이유가 리터러시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학을 읽고 과학과 관련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게 들어가서 과학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야 학사학위가 필요해, 박사학위가 필요해, 우리랑 상관없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3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됐냐? 맞췄냐? 공감하니 왜 3번인지? 아니지, 못하지. 어? 지금 씨, 내가 하는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앞에서 내용은 이거잖아. 일반 사람들이 과학을 이해 못하는데, 과학을 이해하기가 힘들대요. 응? 과학이라는 걸 읽고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대. 어? 왜? 과학은 어려운 거니까.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는 야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봐봐. 야 이해하는데 학위가 필요한 거야 과학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 야 과학이라는 건 우리랑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빈칸에 나오는 게, 빈칸 문장에 나오는 게 분명한 치료법이야. 빈칸 여기 있어야 된다 했지? 과학적 빈칸에 대한 치료법.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치료법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이걸 문제점으로 본다는 얘기야. 안 그래? 문제점에 대한 치료법이니까 이게 문제점이잖아. 치료법으로 표현했다는 건 문제점이라는 얘기고 이 문제점이 뭐냐 생각해보면 일반인들이 과학을 어려워하고 오케이? 과학을 이해하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학위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일반인들은 과학을 이해 못해. 그래서 과학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위에서 뭐라 했어요? 이런 과학과 관련돼 있는 글이 필요하다 했지. 그러면은 이렇게 과학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글이 필요한 거니까 과학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치료법은 과학 글이네. 이해 안 돼? 과학을 이해 못한다고. 야, 과학자들이 하는 거야. 그건 박사님 필요해. 너무 어려워. 상관없어. 엘리트라시. 이해 못한다고. 이거 사전 찾아보면은 문맹이라고 나와. 문맹. 이게 리터러시예요. 리터러시. 근데 1이 붙으면은 낫의 뜻이 있으니까 이건 거지.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한 번입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얘는 문제가 좀 뭔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마땅히 3지도 다른 게 고를 만한 게 없고 답은 1번인데 그때 얘기했듯이 1번인데 왜 1번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자면 얘는 내용 빠르게 얘기할게요. 해요. 50명의 학생들한테 5페이지짜리 에세이 숙제를 내줬어. 오케이? 주제가 뭐냐면은 왜 로마 제국이 무너졌는가.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 야, 그거는 컴비네이션, 결합된 거야. 결합된 거야. 뭐가? 경제적, 사회적 원인이 결합된 거야. 뭐뭐로 이어지는? 국경선의 약화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국경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로마가 몰락한 거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좋은 답이 될 수 있어. 하지만 45개의 페이퍼를 읽고 난 후에 모두 똑같은 것을 말하는 페이퍼. 50명한테 숙제를 해줬대잖아요. 그죠? 50명한테 숙제를 내줬잖아. 45명이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좋은 답이긴 한데 그걸 읽고 나서 여기 M이 빠졌어. 나는 준비가 됩니다. 변화에 대한. 만약에 당신이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50명의 클래스에서 나머지와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능성이 있어요. 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의 교수님에게. 그럼 여기서 캐치할 건 이거잖아요. 나머지랑 다른 각도를 받게 되면 너는 교수님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 하지만 tricky 얘는 difficult의 뜻이거든. 하지만 여기 다른 파트가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르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거든. 그것은 오로지 효과가 있습니다. works. 어떤 경우에 네가 백업 할 경우에 백업은 서포트야. 그러니까 너의 주장을 argument 주장을 배려해 아주 잘 서포트할 수 있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필요해. 설득력 있는 사고, 추론, 주장, 논거가 필요해요. 뭐랑 붙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런 뜻이고 오브젝션은 반대입니다.
이게 잠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텐셜이라는 게 얘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란 뜻이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네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반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그 너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 주장, 논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됐어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일본의 버라이어티가 이런 다른 거, 다른 각도, 다른 생각, 다양성이라는 말로 얘기해주고 있고, 이게 인생의 양념이다. 인생 양념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뜻이죠. 양념을 뿌리면 맛이 사라지잖아. 물론 과하면 맛이 상해지겠지만, 어쨌든 인생을 더 풍요롭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다양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양성 좋아, 이 얘기야 결국엔. 알겠어? 다른 거는 대충 읽어봐도 말이 안 돼. 글쓰기의 본질은 간결함 속에 있다. 간결함 속에 있다. 뭐 글 간결하게 쓰자 이 얘기인데 그와 상관없죠. 야, 깨지지 않은 것은 고치지 마라. 괜히 손대가지고 더 망가뜨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경우 없어요? 이거 조금만 더 만지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 펜이 강하다, 칼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다 상관없는 거죠. 31번으로 가서 안 풀었다고 그래서? 저 한 문제 풀었어. 현실로 풀었어? 몇 번 걸렸어? 5분. 너 몇 번 걸렸어? 저 아직 안 풀었어? 나 안 풀었지? 이거 풀어봐. 이거 이거 31번 만약에 풀어가지고 틀리면 그런 거 아니다. 아, 좀 그렇게 읽지 마. 무슨 개빨리 읽어, 진짜.
이렇게 읽어. 아니, 이, 그렇게 힘든데 이해가 돼? 어? 영어 엄청 잘하나 보네. 몇 번? 3번? 몇 번? 저 5번. 5번? 몇 번? 응? 5번. 5번? 자, 니네 이거 선택지 다 해석은 되니? 여기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그거부터 얘기하자.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브로든. 브로든? 브로드가 뭐야? 브로드. 브로드. 보도하다. 보도하다? 한국말이냐? 브로드? 보도하다. 라임이 딱 맞았더라죠? 아, 이거는 넓히다야, 넓히다. 넓히다. 또 모르는 거. 있어요? 리테일이 그 소매상 할 때 소매. 그 소매 가격이야. 답이 5번이라고 생각해? 긍정, 어? 서브 힐링. 어? 4번에 리미팅. 이거 공급. 아, 이거 녹화 끄자. 진짜, 진짜 고2 2학년이 다가오는데, 진짜 이 단, 이런 단어 몰라가지고 지금 거 이거 녹화시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거. 이거 보셨던 것 같은데. 어? 보셨던 것 같은데. 아, 껐어? 다행이네, 그러면. 그런데 여기 렉이라고 떴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 그니까, 이거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좀 너무 창피하다. 이거 지금 중학교 2학년 수업. 네, 뭐 그럴 수 있지. 대신 이제 앞으로 까먹지 마. 알겠죠? 얘는 비하는 무엇 무엇을 통해서란 뜻이야. 이거 through. through. 무엇 무엇을 통해서. 다, 다시 생각해봐. 좀 그럼 4번 같아. 그래서 3, 그래서 4번 같아? 니네가 글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어. 이 정보 전달이 글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게 뭐 필자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객관적 사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듣는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필자의 의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 그 메시지가 이게 뭔지를 생각을 잘 하면서 좀 읽어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뭘까? 너네가 영어를 읽으면서 이걸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한글말로 바꾸는데 이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 글을 읽는 목적을 자꾸 놓치는 거야. 이걸 놓치는 거야.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그걸 좀 짚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고 어떤 문장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봐봐. 또 이제 앞 문장에서 막 해석하느라 힘 잔뜩 빼겠지. 뭐 same age, but differ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막 똑같은 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마케터들은 처음에 키워 개발해 그 제품을 one age 그룹. 그 다음에 시도해. 원 에이지 그룹이니까 이렇게 뭐 같은 에이지 그룹이겠죠? 하나의 연령층을 이끌어 당길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은 빈칸을 하는데 봐봐. 빈칸은 하이 옥탄 에너지 드링크 레독스가 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 뭐야? 예지. 그치? 보세요. 이제부터 그 회사는 공격적으로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소개하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도입하다라고도 해석을 하세요. 도입을 했는데 바나 나이트클럽이나 체육관에 도입을 했어. 누구한테? 그 제품의 코어 핵심층. 오케이? 관객 청중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핵심 소비 대상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이죠. 됐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다른 상황에서 그 회사는 시작해요. 뭐를 요? 스폰서 하기를 시작을 하죠. PGA 유러피안 투어를.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잘 봐. 그 제품에 도달을 확장시키도록. 이게 뭔 말이야? 그 제품의 도달을 확장시켜. 뭔 소리야? 제품이 리치는 도달하는 건 뻗어나가는 거잖아. 제품이 뻗어나가는 걸 넓힌다고. 그러려고 스폰서를 한 거야. 근데 누구한테 뻗어나가? 올더 골퍼한테. 그럼 잘 생각해봐. 젊은 사람들한테 공략을 하죠. 그죠? 이해됐어? 그리고 그 회사는 스폰서를 하는데 그 외에 그 제품이 올더 골퍼들한테까지 가게끔 확장시키려고. 감이 와? 그 다음에 또 한 이라고 나오면서 그것은 hands up, free can, 나눠줍니다. 공짜 음료를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택시 운전사한테, 카 렌탈 업체한테 그 드링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 Stay alert. Alert은 예민한, 기민한, 깨어있는. 그러니까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졸릴 수 있잖아. 졸릴 수 있잖아. 그때 alert,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그 음료를 홍보하기 위해. 처음에 젊은 사람들이 겨냥했죠? 그 다음에 나이든 사람들한테 리치를 확장시켰지? 그치? 그 다음에 누구야? 출퇴근, 통근하는 사람들, 택시 기사님들, 자동차 렌탈 업체, 사람들이 컨슈머인데 처음에는 한 가지 연령층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컨슈머의 범위가 확장되죠. 다음 몇 번? 3번? 2번? 3번이죠. 아, 3번? 아, 잠깐만. 2번이죠, 2번. 이게 왜 2번이냐면 제품의 어필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네 어필해봐. 나 이런 사람이 알리는 거 아니니? 그지? 제품을 홍보하는 걸 확장시킨다. 나중에 제품 홍보, 제품을 알리는 것을 확장시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게 또 어필을 심한 한 거를 뭐지? 막 호소 매력, 아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필이라는 걸 어떤 뜻 쓰는 건지 생각을 해봐. 어필이라는 건 알리는 거야. 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필한다고 하잖아요. 알리는 거예요. 호소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제품을 알리는 걸 확장시킨다. 나중에 젊은 층을 타겟을 하고 나중에 그 소비 대상을 확장시키는 거죠. 됐어? 이거 뭐냐면은 얘도 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 왜냐면은 다른 연령대 그룹을 위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니까. 이거는 대충 읽으면 어쨌든 읽었을 땐 선뜻 이게 뭔가 답이 되는 것 같긴 하겠지. 이런 어필이 와닿지가 않으면. 근데 잘 생각해봐.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나이든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 제품을 변형시킨다는 거야. 바꾼다는 거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것과 맞아? 이거 맞아? 이게? 안 맞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소비층을
첫 타겟은 얘네들인데 여기에다가 계속 어필을 하다가 나중에 얘네들한테도 어필한다 그 얘기잖아 이거. 홍보한다고 했잖아 지금 여기 프로모트. 어? 스폰서한다 했잖아. 뭔 차이가 알 것 같아? 젊은 사람이 쓰다가 나이 든 분들도 쓸 수 있게끔 그 물건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개선시킵니다. 물건을 개선시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물건 개선시킨다는 얘기는 없어. 물건을 알린다는 얘기만 있지. 그게 답은 한 번이 안 돼. 32번. 난 부럽지? 얘가 단어 몇 개 알려줄 테니까 빨리 풀어봐. 지금 여기서는 수동의 PP 형태로 돼 있는데 능동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뜻입니다. 뭔가 나쁜 거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악화시키다의 뜻이 있어. 됐어요? 얘는 관용표현인데 그냥 쉽게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렐름은 영역이고 Relevant 관련이 있는 클러터가 얘가 어지럽히다. 어지럽히다라는 타동사에다가 ed 형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어보이드가 피하다의 뜻이니까 어보이던스는 회피라는 명사가 되겠죠? 셀렉션은 선택. 이미디에이트 즉각적인. 보자. Assessing, assess가 평가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가 되겠고, shortage는 부족, inform이 뭐니? inform은 정보를 알려주다야. 그래서 information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정보가 되는 거고요. informant라고 하면은 정보 제공자야. 됐죠? 쇼티지가 부족이죠? 패티그는 피로도, 피로도. 여기 indeterminacy라고 돼 있는데 잘 봐. in 빼고 요거 ACI 빼면은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determine이 뭐죠? 결정하다야. ACY를 붙이면은 명사가 되는 거고요. 결정이게 되겠죠?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결정을 해 못해?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사전 찾아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불확정성. 확정하지 못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이런 걸 딱 봤을 때 한국말로 정확하게 안 떠올라도 돼.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필요한 건 이거죠. determine이란 단어를 보고 결정하다가 떠오르고 in과 ACY가 붙었으니까 아 결정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의 뉘앙스만 캐치해도 이거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어. 간접적인 정보로부터 생겨나는 결정 못함. 아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결정을 못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캐치하면 되는 거야. 얼터는 뭡니까? 이건 내신 때도 했죠. 얼터는 체인지의 뜻입니다. 바꾸다. 빨리 풀어봐. 빨리 풀고 가자. 어? 57분이야? 이러는 거지.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단서를 줄게. 봐봐. 자 여기 실험 나오죠? 앞에까지 뭐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 못해도 이 실험이 나오니까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 사례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첫 문장과 연결시켜서 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 실험에서 봐봐. 야, 프리 샘플이 나와. 잼하고 젤리. 얘 프리 샘플이야. 먹어보세요, 이거죠. 첫 번째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가 적대니까 이거 먹어보는 얘기거든. 대한다는 얘기, 대접한다는 얘기거든요. 스몰 셀렉션이 이용 가능해. 맛보는데. 두 번째는 라지 셀렉션이죠? 어? 선택지가 넓어졌네. 그지? 두 가지 실험군의 차이 알 것 같아요? 어? 선택지가 적고 선택지가 많아. 모든 사람들이 어번던트, 풍부한 선택. 이거 얘기하는 거네. 라저 셀렉션. 그걸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지만, 실제로도 많은 선택지가 있는 테이블이 끌어당겨 더 많은 사람을. 됐어요? while 있죠? 선택지가 많은 걸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it was the table with fewer samples. 샘플이 적은 테이블이 이어졌다. 더 많은 판매로.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 테이블과 선택지가 적은 테이블이 있으면 대부분의 판매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판매로 이어졌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가능성 있는 추론은 가능성 있는 추론은 데니아입니다. 더 큰 선택지는 정보의 과부하로 이어지고 그건 여기 지금 보니까 블랙 명사 나오고 대시 나왔어요. 완전한 절이죠? 동격이고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동격어구야.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 시제가 뭐니? 뭐 이게 생략돼 있다고 한대. 이런 정보의 과부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결정이 너무 복잡해. 즉각적인 행동을 하기에 결정이 너무 복잡해. 결정해야 할, 골라야 할 선택사항들이 너무 많아. 투머치해. 이 느낌이라고. 됐어? 정보가 투머치하면 얘가 어떤 즉각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구매지, 소비자들의 구매.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가 되는 거. 이게 안 된다. 그럼 봐봐. 자, 바이디의 이 부분이 정보 투머치 맞습니까? 맞아? 빈칸에 들어갈 거 뭐예요? 이게 안 된다고. 근데 봐봐. 저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오원이 그럴싸하죠? 소비자의 행동이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 것의 어려움이야. 뭘 바꿀 건데? 안 사니까 사게 바꾼다는 얘기야? 이게? 저게?
소비자가 안 사니까 소비자가 사게끔 만드는 게 더 나빠져. 정보의 정보가 너무 투머치한 것에 의해서 말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정보가 투머치하니까 즉각적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 니네 넷플릭스 보냐? 나 요즘 넷플릭스 잘 안 보게 되더라. 왠 줄 아나? 예전에 잘 봤는데 요즘 잘 안 봐. 오랜만에 넷플릭스나 볼까? 들어가잖아.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고르다가 10분이 지나가. 뭐가 좋고 뭐가 재밌을지가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생겨.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려. 그 말은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그걸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 답은 1번이에요. 정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공감합니까, 다? 숙제는 응? 뽑아서 해봐요. 어, 뽑아도 돼서. 왜? 종이가 없어? 아니, 먹고 책도 사요. 책은 이제 뒤에 거, 뒤에 거. 아니, 얘네들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스프링 말고 진짜 책처럼 만들어줄게. 책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정규 시간에 공부합시다. 이거 딱 공감해? 왜 답인지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님 설명이 부족하면 얘기해. 어? 아유, 저. 30. 아, 어휘는 다 풀었다 했나? 40번까지 풀어. 40번까지 풀어.